자, 이번 수행 과제는 이제 3과제인데요. 3과제에서 첫 번째 이미지, 레오파드입니다. 레오파드 이미지는 동물에서 표범이나 이런 동물의 그 문양을 본따서 이제 메이크업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다른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더 디자인적이고, 컬러감이 조금 더 강조된 메이크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레오파드의 메이크업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포인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레오파드입니다. 자, 이미지 레오파드의 특징은 피부 표현을 밝은 색의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피부 전체에는 피부톤과 비슷한 계열의 파운데이션을 먼저 발라주시고요. T존 부위와 이마 부분과 볼 부분 쪽에 하이라이트 처리를 하듯이 좀 밝은 색의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서 피부 표현 베이스를 조금 밝게 먼저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시간 단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컬러를 살짝 가볍게 넣어주시고 하이라이트를 넣는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옐로우 컬러와 오렌지 컬러, 브라운 컬러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섀도우로 그라데이션을 할 때에는 또 중요한 것이 파우더 처리가 얼굴에 꼼꼼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얼굴에 좀그 색조가 좀 뭉개지거나 그라데이션이 뭉치거나 그라데이션이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오파드를 하실 때에는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그 파우더 단계를 하실 때 얼굴에서 끈적끈적하게 만져졌을 때 끈적끈적한 부분이 없도록 얼굴을 뽀송뽀송하게 파우더 처리를 한 후에 이 색조 레드 칼라 그 옐로우 칼라부터 오렌지 칼라 이 브라운 칼라의 색조를 이용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이 조금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의 라인을 땄을 때도 안에 이제 베이스 컬러로 이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좀 화사하고 선명하고 강렬하게 보일 수 있도록 색감 자체를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라인을 그 물고기 모양으로 살짝 그 홀을 따는데요. 이 홀을 따는 부분 쪽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색감을 좀 강하게 해서 점점점 오렌지, 옐로우가 보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해주어서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오파드 문양을 넣을 때 어떤 친구들은 보면 뭐 물감을 물 써서 이제 물감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라이너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데요. 본인의 이제 뭐 이렇게 빨리 할수 있는 작업을 빨리 할수 있도록 손에 맞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붓펜 라이너를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쿠아 칼라를 사용을 해서 라인을 그려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붓을 사용을 하실 때 납작붓이나 좀 짧은 붓을 사용을 하시면 이 레오파드 문양을 잘 그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붓펜 형태의 붓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붓펜 아이라이너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근데 이때 준비를 하실 때는 이 레오파드 문양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금방 펜이 좀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펜을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리퀴드 아쿠아 칼라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붓펜 타입의 붓을 사용을 한다라고 좀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서 손에 익혀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눈 앞머리 쪽을 좀 캐치아이 이미지로 해서 눈 앞머리를 좀 뾰족하게 빼주셔야 되는데요. 아이라이너를 이용을 해서 깔끔하게 눈 앞머리를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언더라인 쪽에도 자연스럽게 이 라인과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약간 띄어서 나가긴 하지만 그 언더라인 쪽도 살짝 아래로 해서 연결이 될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오파드는 양쪽에 문양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양쪽 대칭이 좀 맞아야 되죠. 그래서 이 레오파드 문양을 막 이렇게 열심히 넣다 보면은 약간 멀리서 한번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가까이서 보는 것과 약간 거리를 띄어서 보는 것과의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밸런스가 잘 맞게, 삐뚤지 않게 잘 되어 있는지 마무리로 체크를 해주시고, 문양에 이제 대칭이 잘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서 그 끝을 딱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메이크업은 레오파드입니다. 자, 레오파드는
점을 찍어서 점진적인 점을 눈 부위에 찍어서 레오파드 문양을 얼굴에 표현을 해주는 메이크업입니다. 자, 지금부터 레오파드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얼굴에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가볍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오파드는 얼굴 전체적인 컬러가 좀 일반 피부 컬러보다는 좀 밝은 색이에요. 그래서 전체의 컬러는 피부톤을 깔아주되 하이라이트 부분과 중앙 부위 쪽으로는 밝은 톤을 깔 거기 때문에 가볍게 베이스 처리한 후에 이제 파운데이션 단계부터 해서 전체에는 피부톤으로 모델에 맞는 색으로 먼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지금과 같은 단계에서는 꼼꼼하게 베이스 처리를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톤을 맞춰주는 정도로만 빨리 얼굴 전체에 펴 발라주는 것이 좋고요. 이 단계에서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외곽 쪽이라든지 얼굴 윤곽 쪽 부분에 피부톤의 색이 들어가고요. 가운데 부분은 문양과 그리고 밝은 색의 파운데이션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얼굴 윤곽 쪽을 먼저 처리를 하면서 고르게 그리고 가볍게 얇게 피부톤의 파운데이션을 깔아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흰색 파운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밝은 색으로 얼굴 중앙 부위 쪽, 그리고 T존 부위 쪽 이마 부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얼굴의 중앙 부위 쪽으로 밝은 색의 파운데이션으로 지금부터는 피부 표현을 꼼꼼하게 해서 깨끗하게 펴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우더를 발라서 얼굴에 유분기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 처리까지 된 후에는 얼굴에 이제 컬러를, 베이스 컬러를 넣을 건데요. 옐로우 컬러와 오렌지 컬러, 그리고 브라운 컬러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얼굴에 양쪽 대칭이 맞도록 색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얼굴 윤곽 쪽으로 옐로우 컬러가 나오면서 서서히 오렌지 톤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앙 부위 쪽은 하이라이트 화이트색이 나올 수 있도록 중앙 부위 쪽은 남겨두시고요. 사이드 쪽으로, 그리고 관자놀이 쪽으로 해서 색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라데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앙 쪽에 대칭이 조금 달라지거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눈썹 위쪽으로 해서 살짝 오렌지 컬러로 라인을 잡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라인 잡고 그라데이션을 해서 옆으로 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 쭉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인 쪽에 우리 노즈 쉐딩 넣는 것처럼 살짝 넣어주시면서 펴주시고요. 이렇게 라인만 잡아서 안쪽으로는 색을 펴주면 되겠습니다. 이 경계 라인은 살짝 라인이 또렷하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자, 요 정도 라인을 잡아놓은 후에 아이홀을 먼저 펜슬로 잡을 건데요. 펜슬을 이용을 해서 눈에 아이홀 모양과 꼬리 부분의 형태를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을 잡는 부분 안쪽은 색이 화이트색으로 밝은 컬러가 들어갈 거고요. 그 위쪽으로는 브라운 컬러의 라인이 잡히면서 그라데이션을 위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라인 잡으실 때는 물고기 모양을 연상을 하시면서 살짝 위쪽 방향으로 상향형이 될수 있도록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이 라인만 잡아준 후에 이 라인을 경계로 해서 그라데이션을 브라운 컬러, 짙은 브라운 컬러와 오렌지 컬러를 사용을 해서 옐로우로 나올 수 있도록 연결해서 그라데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라데이션을 할 건데요. 자, 아까 우리가 오렌지색을 넣었던 부분에서 여기는 이제 브라운 컬러죠. 브라운 컬러로 해서 색을 올려줄 건데 이 부분은 진하게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옐로우 컬러로 그라데이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섀도우로 그라데이션을 할때 파우더 처리가 많이 돼 있지 않으면 많이 뭉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이 뜯겨 나가거나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리를 할때 파우더를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래쪽도 색을 연결해서 옐로우 컬러, 오렌지 컬러, 브라운 컬러로 그라데이션 하도록 할게요. 이 안쪽은 흰색으로 흰색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쭉 연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펴서 그라데이션 될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고요. 경계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흰색으로 색을 얹어서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눈두덩이 위쪽도 아이홀 부분 쪽으로 흰색 컬러를 이용해서 라인 정리를 해줍니다. 눈의 앞머리는 캣츠아이 형태로 눈 앞쪽을 뾰족하게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흰색을 이용을 해서 색을 밝게 표현을 해주세요. 자, 라인을 표현을 할 건데요. 지금 눈매 자체에도 이 우리가 아이홀을 딴 부분도 블랙 라인을 이용을 해서 라인을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레오파드 모양 자체도 검정색 펜슬이나 아니 그 라이너를 이용을 해서 리퀴드 라이너를 이용을 해서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라인 자체에서도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서 음영을 더 뚜렷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홀 부분만 살짝 더 뚜렷하게 해주신 다음에 조금 경계 라인을 좀 풀어주는 것이 좋아요. 라인을 먼저 잡고 끝까지 다안 그려도 괜찮습니다. 진한 색 브라운 컬러를 이용을 해서 경계 라인을 풀어줍니다. 아이라인 위와 아래를 진한 색의 블랙 아이라이너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때도 눈매 아래쪽은 캣츠아이의 형태로 눈 앞머리를 뾰족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오파드 문양을 그릴 건데요. 레오파드 문양은 점진적인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 안쪽 부분은 작게,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형태,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또 커지고, 안쪽에는 작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아래쪽으로 점진적인 레오파드 문양을 고르게 양쪽 대칭이 맞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오파드 문양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는 얼굴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입체감을 표현을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볼 부분 쪽에도 밝은 색의 하이라이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옐로우 컬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그리고 턱끝 부분을 밝게 표현이 되도록 아이라인을 해서 이제 눈썹을 붙이겠습니다. 이때도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뷰러를 이용을 해서 속눈썹을 올려주고 이 라인이 자연스럽게 눈이 커 보일 수 있도록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뷰러로 살짝 찝어주고 속눈썹을 살짝 윗방향으로 올려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아이라인 정리를 해주고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은 버건디 컬러를 이용을 해서 입술을 너무 크지 않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입술 표현할 때는 진하고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 계열이 나올 수 있게 버건디 컬러로 입술을 컬러를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너무 둥글지 않게 입술을 라인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양쪽 밸런스를 맞춰서 지금 레오파드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현, 밝은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들 정돈해서 아래쪽도 경계라인에서 진하게 브라운 톤을 섞어서 그리고 오렌지 톤, 옐로우 톤을 사용을 해서 색을 연결. 자, 이렇게 해서 얼굴 톤에서는 오렌지 컬러, 옐로우 컬러가 메인이 되고요. 그리고 얼굴 중앙 쪽에서는 화이트 컬러가 메인으로 되어서 하이라이트 표현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오파드 메이크업이었습니다.